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법 페인트입니다. 오늘은 필름으로 되어 있는 곳에 작업을 왔습니다. 필름의 장점은 너무 많죠. 일단 예쁘다, 다양성이 많다. 그 다음에 모든 걸 은폐하고 엄폐하고 그 다음에 청소가 용이하고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탈부착도 필름은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필름의 단점도 있습니다. 필름이 떨어지거나 깨지거나 박리되거나 이럴 때는 재차 필름을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붙박이장에서도 이 필름을 전부 떼어낸 것입니다. 떨어지면 필름이 또 떨어져요. 그 필름은 날씨가 차갑거나 그러면 똑똑 부러지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필름을 떼어내고 이쪽에다가 다시 페인트 작업을 할 겁니다. 기존에 필름을 떼어내고 나면 이제 톱밥가루, 이게 톱밥을 꽉꽉 눌러놓은 겁니다. 눌러놓은 MDF라고 그러죠. MDF가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필름을 떼어내고 칠을 하기 위해서 필름을 떼고 있습니다. 필름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안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필름이 끊어져요. 다 떼어내고 페인트를 똑같이 하얗게 깨끗하게 칠할 겁니다. 필름이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필름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뛰면 필름이 떨어지죠. 필름 떨어진 면에 페인트를 칠을 할 겁니다. 여기도 필름인데요. 똑같이 이쪽에도 필름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뒷면에는 이렇게 필름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필름에 칠을 어떻게 하냐. 먼저 바탕면에 있는 본드 자국이나 이런 침지는 것들을 깨끗하게 전부 사포와 샌딩을 전부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접착제 페인트를 뿌려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하이솔 반광칠로다가 마무리를 할 겁니다. 붙박이장 칠할 때는요 특이사항 없어요. 필름만 깨끗하게 떼내고 위에다 칠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쪽에 몰딩들이 있습니다. 뺑 눌러서 있는데요. 몰딩도 전부 칠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걸레바지가 있죠. 걸레바지에도 칠을 할 겁니다. 걸레바지도 이게 필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름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필름이 떨어져요. 떨어지면 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필름에 필름은 예쁘긴 한데 이런 단점이 있어서 다시 여기다 필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이게 굴곡지고 모양이 이런 식으로 아로진 곳에는 필름을 시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떨어질 확률이 많겠죠. 오늘은 필름에 칠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을 많이 떼어냈습니다. 떼어냈고 칠이 가능하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두고 말씀드리려고 본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름이 망가졌다, 필름을 새로 붙여야겠다, 필름 작업자가 다시 왔을 때 여기 필름 붙이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가구를 교체하게 되겠죠. 교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칠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몰딩도 빅시거나 그러면 다시 필름을 붙여야 되는데 필름을 못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레바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는 필름 위에 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돈을 더 드리고 새로 교체할 것이냐? 교체하면 좋죠. 새 거니까. 근데 비용이 많이 나올 때는 재사용. 재사용을 해도 질은 상당히 깨끗하고 오히려 필름보다 더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졌을 때, 까지거나 했을 때 필름은 전체 교환해야 되지만 페인트는 그 부분만 살짝 찍어 바르면 됩니다. 이런 간편성과 사용 후 편리성에 의해서 페인트 선택을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오늘은 필름 위에 페인트 칠 가능하다, 이 부분을 확실히 주지시켜 드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 작업 중입니다.